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시장. 아, 크루도일. 최근에 감산,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이슈 나오면서 스트레이트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과 다우 존스도 같이 반등을 좀 해준 탓도 있겠죠. 오늘 재고 발표가 나온 날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가기에도 그죠? 좀 부담감 느끼면서 올라가니까 내려오고, 또 내려오기에는 전일 상당히 중요했던 86달러를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단기 박스권에서 지금 눈치 보기 상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일단 5연승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빨간불 찍어놨습니다. 282달러 지금 수익 중인데 오늘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어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했다면 오늘은 그렇게 할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관망 내지는 아주 작은 계약수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 뭐 또 여차하면 어제처럼 푹 하고 가지 말한 법도 없어요. 여기처럼 이제 한 시간여 지켜본 결과 박스권인데 하방에 대한 압력보다는 현재 상방으로 가려는 움직임도 상당히 느껴집니다. 한 시간 동안 지켜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조금 더 몸에 오는 것 같아요. 아, 끊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아, 체결 되고 내려가지. 예! Yeah! 438달러 수익 됐어요. 별 욕심 없습니다. 그죠? 이거 에라이씨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왜 뭐 밀리네. 박스권 대응한다 그랬어. 야, 참 근데 이거 뭐 일단은 미국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조금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흘리면 손절해야 되겠죠. 하는 폼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와, 안 끌고 가. 취소 안 끌고 갑니다. 못 끌고 가겠어요. 미쳐가 난리다. 미쳐가 난리야 지금. 아, 마음속에 생각한 거를 말로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네요. 택이 원래 마음속으로 할 걸 말로 이렇게 하는 게 또 다른 재미가 또 있네.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534달러 수익. 와, 아, 진짜 안 해도 돼. 진짜 안 해도 돼. 이 뭐야 이게? 어? 아. 뭐야 이거 밑으로 막 대박 깨진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어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와. 매수 주문이 정상,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단 미국이 저점이 깨지니까 확 밀리는데. 아,
과연 미국과 같이 연동이 될지 미국이 초점 깨지거든요. 저걸 보고 같이 일단 같이 매도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아이 미쳤다. 어? 참 아이고 어여 진짜 진정 좀 해라. 왜 이러냐. 응?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한개 체결 $678. 아 몰라 던져. 자 1000달러 수익. 아 미쳤어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온다 야 진짜. 와 진짜 미쳤어. 응? 아까도 여기 탁 치고 내려올 때 안 끊었으면 그냥 홍콩 갈 뻔한 거잖아. 뭐 다시 오긴 왔는데 지금도 안 끊으면 또 토해내고도 이거 미쳤기 때문에 먹었을 때 그냥 욕심 안 부리고 끊어야 돼. 아휴 이건 여기 올라가면 통과하면 손절 할 각오하고 갔는데 밀리고 건축하니까 밀리고 갔는데 밀리고 또 밀리려 하네. 일단 $120 수익. 오늘 못 잡겠네. 만 지지권이니까 일단 매수합니다. 오! 요 렉이 아씨 사자마자 날아간다. 에이.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유 안 되겠어. 1198달러 수익. 아 위에서 그냥 팍 끊어버려야 되는데. 아. 아유 이거 응? 야 참 장난 없다야. 장난 없네. 야, 미쳤네 완전 진짜. 그 와중에 야금야금 먹어갑니다. 야금야금. 그죠? 자 일단 미국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좀처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 다시 일단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박스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박스권.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냥 두 틱 먹고 나왔어요. 이유는? 이거 모르겠어.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이거 뭐 지금 다시 끌어당기고 쑥 끌어당기면 뭐 여차하면 끌어당길 폼이거든요. 야, 하면 안 될 것 같아. 들이대면 안 될 것 같아. 밀리죠. 이거 때려버려 그냥. 매도 때려. 깨진 21은 뭐다? 저항. 때려. 이번 쫄지마. 까불면 안 되겠지만 레기야 포인트 죽이지 않냐? 참 사자마자 개물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지금 현재. 조금 왔다 갔다는 해도 그럼 어쩔 수 없는 왔다 갔다고. 빠질까 싶어 매도 때리는데 푹 가고 이런 건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잖아. 그런 말 하면 꼭 시장이 응징을 하더라고. 푹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야, 여기 철저히 틀어 막혀 있는데 푹 간다고? 못 갈 것 같은데. 내려가냐? 아, 미국 안 보니까 답답해 죽겠네. 꽈리꽈리 하고 있네. 깨진 20일은 뭐다? 깨진 20일은 뭐다? 청산. 1590달러 수익. 일단 지키려고 아래꼬리 삐쩍 다니까 인정해주지 뭐. 깨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면 다시 매도 때리면 돼요. 자, 지표 발표 됐습니다. 자, 문자가 왔습니다. 뭐 사우디에서 문자 오게 돼 있습니다. 지표 발표할 때. 자, 지표 원유 재고 발표됐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재고량 감소 발표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지금 원유 감산 이슈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다면 재고가 작게 발표됐으니까 추가 상승의 요인이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되는데 뭐 그렇게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네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 발표는 예상치 하회. 일단 매수. 저항 돌파하면서 올라가니까 일단 매수입니다.
자, 과연 여기 저항 때 지표 발표 전까지 계속 어느 정도 눈치 보기로 박스권 이루고 있었는데 지표가 예상대로 재고 작게 나왔으니 못 들을 이유 없다 일단 생각합니다. 사자 말자 또 올라갑니다. 렉인 놀래가지고 뒷목 잡고 있겠네 지금. 우와 이러면서. 1760달러 수익 일단 챙깁니다. 뭐 밀리면 여지없이 끊어요. 그 다음에 뭐 가든가 말든가. 그죠? 다 토해낸다고 그랬는데 일단 지지권에서 땡기긴 땡깁니다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야 진짜 고민되는데 이거는 매수. 왜 이평선 이거 뭐 세 개나 있네. 밑에 또 있네. 상승 초입이네. 눌림목이네. 음봉이 너무 커가지고 겁은 좀 나지만 딱 돌파된 고점 부위네. 여기 오늘 뭐로 바뀐다? 지지. 일단 들이대보는 거지. 뭐 열 개 들어갔냐? 한 개 들어갔어. 뭐 쫄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한개 청산. 자, 1870달러. 자, 2000달러 지금 확보입니다. 어느 정도 한 개는 좀 더 끌고 갑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어머나. 야. 던진 거 아깝다? No. 안 아까워. 아, 던져. 이거 던져. 1918달러.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5연승 이어나간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8달러 수익. 자 5일 누적 18407달러 수익 여러분들께 인정시켜 드리고요. 자 오늘 재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재고 발표 예상치 하회 하면서 최근에 OPEC에서 감산 이슈 나오면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과는 조금 오늘 다른 흐름입니다. 미국은 이틀 연속 오른 데 대한 저항권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유가는 나 홀로 가겠소 하면서 강하게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언젠가는 패배하는 날이 올 텐데요. 패배했다고 쏙 빼먹고 안 올리고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 전체 영상이 안 올라올 수 있을지 몰라도 패배에 대한 기록 반드시 여러분들께 그 부분도 계속 기록하는 의미로 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